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제 업로드했던 천서진 영상을 보셨나요? 현재 조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천서진의 모습이 모두 그녀의 연기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본 영상이었는데요. 그중 하나로 꼽았었던 너무나 수상쩍은 모습을 보였던 주치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천서진의 주치의를 맡은 의사역의 배우는 전 문차일드 멤버이자 현재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 배우 허정민님이신데요. 이미 3주 전 허정민 배우와 이태성 배우의 특별 출연 기사가 나왔었고 때문에 두 배우 배우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배우는 각각 천서진의 주치의와 천서진을 담당하는 검사로 등장하게 되었죠. 그중 허정민 배우가 맡은 의사 역할을 어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다루기 위해 배우님의 인스타그램을 찾았다가 13회에 다시 한번 출연한다는 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천서진의 주치의가 또 한번 출연한다니 왠지 어제 예상했던 그림이 맞아떨어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지금 천서진의 모습은 모두 그녀가 연기하는 모습이며 주치의로 등장한 허정민 배우 역시 그녀를 돕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 것일 거라 예상했었죠. 입원 중인 병원이 청아의료원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의사를 포섭하기에도 용이한 상황에 있었을 천서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13회에 다시 한번 출연한다는 허정민 배우의 말이 천서진의 회상 장면에 의한 출연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먼저 천서진을 돕는 역할로 등장한 거라면 천서진이 의사를 포섭하는 과정 혹은 천서진에게 조기 치매 증상을 연기하기 위해 이러저러 행동을 보여라 알려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회상 장면이 아니라면 모든 사실이 들통나버려 같이 특별 출연한 이태성 배우에게 소환당하는 인물로 그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별 출연한 배우들끼리 장면 구성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 정말 해당 상황처럼 전개된다면 재밌는 그림이 연출될 것 같아 보이네요. 허정민 배우의 사진 밑에 댓글을 단 어느 팬분은 천서진의 비밀을 폭로하는 인물로 등장할 듯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하셨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12회에서 보여진 뭔가 얍삽하고 뭔가 구리구리한 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끝이 좋은 캐릭터는 아닐 듯합니다. 만약 그가 천서진의 비밀을 폭로하게 된다면 원하는 보수를 챙겨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체포되게 생겼을 때쯤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뭐가 됐든 허정민 배우의 출연은 천서진의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는 천서진의 상태가 진짜인지 엄청난 연기력으로 만들어진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등장할 것 같아 보입니다. 13회라면 마지막을 한 해 앞둔 회차이기도 하고 워낙 전개가 빠른 펜트하우스니 이틀 뒤 금요일은 천서진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천서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줄까요? 그녀의 주치의를 맡은 허정민 배우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